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경기도의 한 계곡에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본격 여름이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란 이끼들도 엄청 이쁘죠. 이렇게 나무 타고 오는 약간 팔루다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참 멋지다. 진짜 큰 어휘 있으면 이런 큰 돌에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도 너무 예쁘겠다. 네, 자연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이 30화의 303045 엑소테라 테라리움에 계곡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물 흘러내려가는데 고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애들인지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 나왔다! 자, 일단 이곳에 우전적은 금강모치로 보입니다. 어디 갔어? 빠져나왔나? 어? 잘했다. 찬 계곡에 사는 애들이죠. 등 쪽을 보시면 그 금색 펄도 있고요. 와, 예쁘다. 금강모치입니다, 금강모치. 수컷이 산란기가 되면 이 주황색 가로줄이 더 짙어져요. 아, 산란기. 그리고 위쪽에서 봐도 이제 이런 갈견이나 피렘이랑 확실히 구분이 가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이 금색 스팟. 이런 거죠, 이런.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금강모치입니다. 이런 애들은 사실 집에 키우고 싶지 않죠. 수질도 많이 타지만 수질보다 수온, 최대한 22에서 23도까지 애들을 키워서 이렇게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냉각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집안 온도가 기본적으로 24도 내외로 계속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냉각기가 시도 때도 없이 돌고 전기세 폭탄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수오종을 좀 키우시려면 집안 온도도 좀 내려놓으시고 냉각기도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달아 놓으셔야지 가능합니다. 예쁘다. DK1호 2호 3호 와이프입니다. 보시면 이런 나무들, 이런 것도 사실 물이 다 한 번씩 빠진 것들이거든요. 네, 물 빠진 이런 데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물 빠진 이런 나무들도 가져가시면 소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어항 그대로 소재를 써도 돼요. 예, 네, 진액도 이제 다 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계곡에 와서 유목 같은 소재는 좀 많이 얻어가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 가져가서 조금 다듬은 다음에 어항에 쓰면 참 좋아요. 저기도 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솜을 좀 챙겨 다니는데요. 그 이유는 유리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돌을 놨을 경우에 깨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솜을 밑에 잠시 좀 깔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이 사방은 돌로 깔아줘야지 이게 안에 있는 거에 안 보여요. 이것도 좋은 소재가 되겠네요. 가지고 갑니다. 약간 이런 거 할 때는 불규칙하게 해주시는 게 더 예쁩니다. 이제 풀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이게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이야. 오, 지렁이다! 지렁이. 징그럽다. 무섭지? 야, 고기들한테 주자. 갈게. 야! 야! 고기들이 먹겠지? 야! 어디야? 보고, 바닥을 살짝 흙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에서 덮어주셔도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고사리 하나 떼볼까요? 아이고, 벌레 없을래나? 무서운데? 야, 됐다. 헐씨. 뿌리까지 같이. 자, 이걸 만약에 집에 가져가신다 하면 측면 여각이 3와트짜리 진짜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에 돌 좀 조금 더 넣고 해서 이런 데나 좌측 뒤쪽에 해주시면 거의 안 보일 거고요. 기본 여각도 좀 될 겁니다. 오, 예쁜데. 아빠, 이거 마포 채우고 있어. 물 채우고 있어? 그래. 괜찮아. 어차피 물 채울 거였어. 됐다. 식탁물이랑 이겁니다. 에크테란 이게 좋죠. 다시 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볼륨감을 주시려면 요거 좀 추가, 이런 거 좀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뿌리만 붙으면 되니까 이제 볼륨감이 좀 더 올라가겠죠. 붕강무치. 안녕. 춥지? 쉬. 쉬? 쉬어러 가자. 이제 끝. 집에 가자. 이리 와. 애니멀로우 TV.